안녕하세요. 짱 FPV입니다. 먼저 베타플라이트 컨피그레이터를 설치합니다. 구글 검색창에 베타플라이트 컨피그레이터를 입력합니다. 릴리즈로 시작하는 걸 클릭하세요. 최신 버전이 맨 위에 있습니다. 화면을 아래로 좀 내려보면 어셋츠를 클릭합니다. 본인의 컴퓨터 운영체제에 맞는 파일을 다운받으세요. 윈도우는 win32.exe입니다. 다운받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제 중요한 드라이버를 설치해 봅시다. CP20X 드라이버를 클릭합니다. 본인의 컴퓨터 운영체제에 맞는 파일을 다운받으세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STM USB VCP 드라이버를 클릭합니다. 화면 아래 Get Software 버튼을 클릭합니다. 또 눌러요. 이름 대충 입력하고 메일 주소는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다음 동의 체크하시고요.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좀 전에 입력했던 이메일로 링크가 전송됩니다. 소프트웨어 다운로드가 포함된 메일을 클릭합니다. 다운로드 Now 버튼을 누르고 다운받으세요. 뭔가 이상하죠? 여기서는 다운로드가 안됩니다. 처음 사용한 브라우저와 동일한 데서 열어야 된다고 하네요. 바로 나가지 말고 위에 주소창에 주소를 복사합니다. 이전에 인터넷 브라우저로 가서 주소를 붙여넣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다운로드가 자동으로 뜹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디그를 클릭합니다. 다운로드 밑에 자디그 2.4를 클릭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요. 다운받은 파일을 모두 한 곳에다 압축을 해제합니다. 이제 설치를 해볼 건데요. 먼저 CP20X 드라이버. 여기서 X64는 64비트 운영체제를 말하고 X86은 32비트 운영체제를 말합니다. 저는 64비트니까 X64 파일을 설치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윈도우를 재부팅해야 합니다. 검은 도수창이 3개가 뜨고 사라지면 된 겁니다. 다음은 STM32 USB VCP 드라이버입니다. 여기는 윈도우 7과 8만 있는데 윈도우 10은 8을 설치하세요. 다음 누르고 설치되면 마침 누르세요. 마지막으로 FC를 USB로 연결하고요. 자디그를 실행하고 옵션에서 List All Device를 선택합니다. 아래 목록에서 FC 이름을 선택하고요. 세모 버튼을 클릭해서 USB 시리얼로 바꿉니다. 아래 Replace Driver를 클릭합니다. 해당 드라이버의 설치가 진행됩니다. 완료되면 Close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베타 컨피그레이터로 돌아가면 컴포트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남았는데요. FC에 부트 단자를 누르고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드라이버 설치는 두 가지입니다. FC와 이번에 연결한 부트로더입니다. 이번에는 목록에서 STM32 부트로더를 선택합니다. 우측에서 WinUSB를 선택하고 부트로더 9등 드라이버를 설치하세요. 이번에는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봅니다. 먼저 컨피그레이터에 연결을 합니다. 좌측 상단에 타겟 이름을 확인하고 펌웨어 현재 버전을 체크합니다. 연결을 끊고 펌웨어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불안정 릴리즈 후기를 활성하면 RC 버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릴리즈, 릴리즈와 릴리즈 후보가 생겼습니다. 베타플라이트 4.1부터는 통합 타겟을 지원하는데요. 목록에 FC 타겟 이름이 있고 똑같은 이름 옆에 가로로 네 글자의 타겟 이름, 레거시, 아무것도 없는 게 있습니다. 베타플라이트는 앞으로 통합 타겟으로 모든 FC의 펌웨어를 통일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타겟 이름 뒤에 아무것도 없거나 네 글자의 이름이 붙은 게 통합 타겟입니다. 레거시는 오래된 구식이란 뜻으로 통합 타겟 이전의 기존 펌웨어입니다. 전문가 모드를 활성하면 리스트가 많이 생깁니다. 개발 버전을 선택하고
타겟을 선택하고 목록을 보면 현재 개발 단계 펌웨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AKK VTX 패치는 AKK VTX의 스마트 오디오 기능을 지원합니다. 현재 4.0.6까지만 지원이 됐네요. 3.3부터 3.5까지는 별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 없으면 전문가 모드 활성을 해제하고요. 릴리즈와 릴리즈 후보를 선택합니다. 타겟은 미리 확인한 아이콘 F4, 이중 레거시를 선택하겠습니다. 칩 완전 삭제만 체크하고 펌웨어 로드 온라인을 클릭합니다. 펌웨어 로드가 완료되면 펌웨어 플래시 버튼을 클릭합니다. 포트가 DFU 모드로 바뀌고 업데이트가 진행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가 완료되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펌웨어가 4.1.0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필레이터나 펌웨어 업데이트에 연결이 안 될 때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포터가 잡히지 않는 게 확인되고요. 이 상태에서 펌웨어 플래시를 하면 부트로드로 재부팅 초기화 중 문구가 나타나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첫 번째 확인할 것은 케이블입니다. 마트에 파는 납작한 케이블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FC에 전원만 들어오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굵은 데이터 케이블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결음과 함께 컴포트로 바뀌었습니다. 데이터 케이블을 사용해야만 연결됩니다. 두 번째는 드라이브를 다시 설치하는 것입니다. 윈도우 버튼과 X키를 동시에 누르고 장치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FC를 USB 케이블로 연결하고요. 장치 관리자가 리셋되면서 포터가 생깁니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느낌표 모양의 아이콘이 생기죠. 마찬가지로 부트로드 모드로 연결하면 이번에는 범용 직렬 버스 장치가 생깁니다. STM32 부트로드를 더블 클릭합니다. 부트로드 연결에 문제가 있다고 가정하고 드라이브 탭으로 갑니다. 디바이스 제거를 선택하고 제거를 클릭합니다. FC 연결을 해제하고 올바른 드라이브를 설치합니다. FC는 USB 시리얼을 설치하고 부트로드는 WinUSB를 설치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임펄스 RCA 드라이브 픽스를 사용할 수 있어요. 설명문에 다운로드 링크를 넣어놨으니 참고하세요. 포트를 자동으로 검색하고 올바른 드라이브를 설치해줍니다. Success라고 뜨면 끝입니다. X 누르시고요. 자덱으로 드라이브를 설치하던 것을 자동으로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덱을 실행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펄스 RCA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부트로드 모드로 진입합니다. WinUSB로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케이블을 해제하고 다시 FC로 연결하면 USB 시리얼로 된 것을 알 수 있는데 미리 다른 드라이브로 설치해두고 테스트한 것으로 프로그램이 올바른 드라이브로 설치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덱이나 임펄스 RC 프로그램이나 FC는 USB 시리얼, 부트로드는 WinUSB 드라이브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짱 FPV였습니다.